안녕하세요, 원입니다. 여기 LA입니다, LA. 그냥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브이로그처럼 좀 해보려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없음 말고요. 여긴 LA의 베버리 힐즈죠. 베버리 힐즈라는 굉장히 부자 동네. 전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동네에 소피텔이라고 하는 호텔인데요.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막 도착을 해서 호텔에 오니까 9시 반에 비행기가 내렸는데 수속하고 나오니까 한 11시 반 11시 정도 됐나 보다. 우버 잡고 뭐 하고 하니까 호텔 오니까 12시 좀 넘었어요. 2시에 또 바로 미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점심을 일단 먹을 시간이 없이 선크림입니다. 선크림 스웨거 아는 분이 사장님 스웨거 올인원 비비크림? 제가 평소 때는 선크림 안 바르고 다니는데 지난번에 여행 왔다 가족끼리 진짜 완전히 너무 익어가지고 막 되게 고생했어요. 다 벗겨지고. 그래서 하나를 잡았는데 이게 주신 거거든요, 스웨거에서. 우리 회사 과장님의 형수님, 과장님의 와이프분이 하시는 거예요, 스웨거는. 그래서 되게 많이 주세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딱 잡았는데 이게 비비크림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선크림이죠. 너무 되게 카메라 보니까 허해 보이네. 무슨 이 다 나이 든 아저씨가 이렇게 뭐 선크림을 바르냐 하는데 더 추해지지 않기 위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10월 15일인데 날씨가 뜨거워요, 아직. 긴팔을 출장이나 미팅이나 공식 일정 있을 때 일과 시간 이럴 때는 제가 찍지 못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 또 찍어서 재밌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 있으면은 제가 한번 재밌게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께 LA도 좀 보여드리는 걸 그런 컨텐츠를 좀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안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럼 안녕하세요. 여기는 차이나타운 마켓의 HQ입니다. 예스. 제가 차이나타운 마켓의 HQ에 올 줄이야. This is HQ, right? HQ. 여기 보시면 Can I film that? Those shoes that are there? No, I mean it's not released yet. You haven't announced yet. The basketball I can't really release either because it's for ComplexCon. These I can't show. We're attending to ComplexCon as well. Awesome, man. Yeah. So as long as if the video comes out after. But oh yeah, we will. Before. Okay. Yeah, if it's come out after, then yeah, you can definitely film these. 오, 이건 ComplexCon에서 공개가 될 새로운 농구공이라고 합니다. ComplexCon이 11월 2일, 3일. 11월 2일, 3일이니까 비디오를 그 나중에 내달라고 하네요. 오호. 프린팅이고 이거다. This is Mike. 안녕하세요. Say hello to Korean sneaker fans. What's going on, guys? Nice to meet you. Do you have the LeBron Converse here? No. I don't think so. Oh, I think I have like a low version. Yeah, I saw it. Woohoo. All the lows. And the tie-dye. This is cool. Super fun. Yeah. Those guys. You guys didn't release this. That's for like. It's all just special, handmade. Uh-huh. And then not for video, but. Thank you.
저는 별로 잘 안 좋아합니다. 잘 보지도 않고. 근데 봤어요. 같이 보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와 얘기를 한참 하고 나니까 목이 좀 간 것 같아요. 거의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어저께 비행기에서 한 1시간도 못 잤어요. 그래서 되게 피곤한 상태인데 비행기에서 딱 내리면은 여기 LA에서는 9시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숨도 못 자고 계속 일정을 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호텔에 들어온 게 9시 반인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또 바로 잘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와 막 출장 가면 부러워요. 네, 부러운 부분도 있죠. 저도 재밌는 부분도 있고 근데 사실 힘든 부분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나이도 들고 몸도 사갖고 이제 또 오늘 있었던 일과 또 내일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할 일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일을 좀 하다 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여기서 1시간? 2시간 정도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10시 반, 11시 반 그 정도에 자고 내일은 다행히 미팅이 되게 늦게 있어요. 10시에 있어요. 아침 10시에 좀 늦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일을 다 끝내놔야겠죠?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새로운 걸 배워가는 것 같아서 되게 재미있는 재미도 있어요. 앱이야 이런 비싼 그런 호텔에 공짜로 있을 때만 먹는 거죠. 혹시나 아플 때를 대비해서 사온 진통제. 그리고 보통 그 나라나 그 도시에 오면 그 지역에서 나 와인을 마셔요. 그래서 와인을 잘 모르는데 밤에 혼자 마시기에는 딱 와인 한 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와인을 제가 진짜 몰라요. 모르는데 마트 가가지고 한 10불, 15불 사이로 그냥 라벨 예쁜 거 삽니다. 워싱턴 와인이 진짜 맛있었어요. 시애틀에서 마신 두 번 가서 두 번 다 사왔는데 둘 다 되게 만족스럽게 마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거 한번 마셔볼까요? 나이스. 어우 힘이 나네요. 예. 네. 아마 오늘 LA 일정 마쳤고 내일 LA에서는 미팅이 4개 있어요. 4개. 그리고 내일 일정은 5시에 끝납니다. 5시에 끝나고 우리 구독자분들 LA에서 정모를 하는데 무려 10분이나 오신다고 이제 기대하고 있고 선물도 챙겨왔어요. 정모 준비해준다고 고생한 플래닉한테 줄 선물이에요. 이거 언더아머에서 나온 한정판. 우리 구독자분들은 화수분처럼 나오는 와디후드. 이거 진짜 없어요. 이제 내 걸로 남아있던 걸 계속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킥스클라우드 티셔츠 이걸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또 재밌게 한번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날은 아침 10시 반 비행이니까 한 여기서 7시 반쯤에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우리 마사장님의 도시 노스캐롤라이나로 가는데 거기가 또 한 5시간 가요. 여기서 5시간 가서 도착하면 저녁 8시인가? 뭐 체크아웃하고 나면 밤이겠죠? 그럼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4시까지 워크숍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8시 비행기로 이제 인천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요한이 유치원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체험 수업이 있어요. 그거를 해야 돼요. 같이 등산하는 건데 안 힘들어요. 근데 저는 너무 빨리 가고 싶어요. 그 요한이랑 같이 등산하는 거 너무 하고 싶고 이런 출장지에 와서 애기들 생각하면 되게 짠해요. 짠한 느낌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뭐랄까 괜히 울컥할 때도 있고 제 출장 간다고 하면은 요한이 막 울어요. 아침에 아빠 이제 일주일 동안 못 본다고 평소 때 있을 땐 잘해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은 되게 좀 울컥한 마음이 들고 또 보고 싶고 둘째는 이든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 아빠! 하면서 막 달려가지고 이런 것도 보고 싶고 그런 맛을 사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내일은 또 내일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오늘 야구 내셔널리그 결승전 되게 재밌게 봤으나 다저스가 완패하는 바람에 어디 한 점을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MLB는 처음 구경을 해봤으니까 전 야구를 좋아하지도 않지만 현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박진감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밌었고 그랬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또 다음에 내일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이런 브이로그 이런 형식을 또 처음 해보니까 어색해요 막. 근데 여러분들이 막 혹시 또 재밌어 하실 것도 같아서 제가 재밌는 곳도 좀 많이 가는 편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사보타지라고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인데 싱가포르에 기반한 사보타지 덩크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 친구랑 어떻게 알게 되었는데 이번에
11월 18일부터 있을 스니커하우스 3 있죠. 저희 부스가 있습니다. 부스가 있는데 거기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사보타지랑 같이 콜라보 I know nothing but 사보타지라는 이름으로 후드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많이 안 만들었어요. 또 지난번처럼 불편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저는 근데 스니커하우스가 저에게는 물론 저의 일도 아니고 저의 회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저랑 관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스니커콘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하고 싶었을 때 그때 제 구독자 만분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막 그렇게 막 떠벌리고 다녔을 때 나의 생각에 굉장히 동의해주는 두 명의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두 번이나.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를 하게 돼서 굉장히 애착이 가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런 걸 계속 만들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기념. 첫 번째 스니커 하우스 때는 이 후드를 만들었고 두 번째 스니커 하우스 때는 이 티셔츠를 만들었고 네. 두 개 다 물론 네 다 뭐예요 저거예요 적자예요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또 왜 재미있고 의미있고 내가 어떤 나의 뭐랄까 이런 스니커 유튜브를 하는 쭉 행보에다가 방점을 하나씩 찍는 것 같은 그런 좋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만들 거지만 네 어이구 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에 다시 또